많은 사람들이 히샤오둥이 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히샤오둥은 체육관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상대 4명을 고를 4명 모두 20대로 중국 쿨룸파이터 및 글로리에서 활동. 자, 큰 키를 이용해서 니킥을 날려주고 있죠. 얼굴에 커팅이 났습니다. 26바늘을 봉합. 전통 무술가들 이 선수들처럼 기술로 나를 이긴 나는 정말 기쁠 것 같아. 어느 날 히샤오둥이 중국의 한 무에타이 체육관을 찾아가서 스파링을 하게 되는데요. 관장은 히샤오둥에게 직접 싸울 상대를 고르라고 말을 했고, 히샤오둥은 체육관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상대 4명을 고르는데요. 히샤오둥이 선택한 4명 모두 20대로 중국 쿨룸파이터 및 글로리에서 활동하는 프로 파이터였고요. 자, 4명 모두 40대인 히샤오둥이 상대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대들인데, 스파링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와 대결 시작합니다. 자, 옆으로 빠지면서 앞선 후 날려봤고요. 시야동 펀치 로키 콤보 좋습니다. 자, 원투 제대로 걸렸죠. 앞면 때려주고 복부 좋았고요. 자, 두 번째 선수와 대결입니다. 자, 펀치 로우킥 날려보고 있습니다. 선수 상대 들어올 때 인사이드 좋았고요. 원투 어퍼 로우킥 네, 좋습니다. 브라질리언 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선수와 대결이고요. 시작부터 로우킥 날립니다. 자, 복부를 때려주고 있죠. 복부 치고 빠지는 플레이 좋았고요. 자, 마지막 선수 대결인데요. 자, 큰 키를 이용해서 니킥을 날려주고 있죠. 자, 저런 식으로 니킥을 손으로 막는 건안 좋고요. 대각으로 빠지면서 훅을 날리거나 밀리지 말고 상대를 밀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밀리면 답이 없고요. 결국 1차 다운 됐습니다. 시자우동. 자, 경기 재개하는데 자, 니킥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자, 펀치 니킥 연타 날립니다. 결국 지금 얼굴에 커팅이 났습니다. 스파링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글쎄요, 경기가 아닌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가나 스파링 세계충들이 있죠. 예, 기술교류 위주로 하면 좋은데, 4명 대결하면서 힘이 많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스파링 후 병원에 가서 26바늘을 봉합을 했습니다. 이후 같이 회식도 했네요. 스파링 영상 공개 후 많은 이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에 시샤오동 SNS를 켜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파링을 하러 체육관에 갔는데 코치가 나의 상대를 직접 고르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선택을 했다. 가장 잘할 것 같은 선수를 한 명씩 골랐는데, 그 체육관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그런 선수를 골랐고, 많은 이들이 내가 늙고 약한 사람들하고만 싸운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가장 강한 상대들로만 고른 것이다. 실제 스파링을 할때 뭔가 쎄한 게 느껴졌는데, 이 선수들은 진짜 이악 물고 스파링을 했다. 첫 번째 선수와 싸울 때 힘이 굉장히 좋았고, 그러나 기술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 카운터 펀치를 많이 칠 수가 없었는데 힘을 비축하면서 방어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선수들은 진짜 투지가 보였다. 전력을 다해서 공격하는 게 느껴졌고,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 살살해달라고 말을 했더라도 아마 실전처럼 세게 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히샤오둥이 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난 전혀 상관이 없다. 만약 전통 무술가들이 이 선수들처럼 기술로 나를 이긴다면 나는 정말 기쁠 것 같다. SNS에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역시 대인배 시아동이고요. 26바늘 봉합 수술로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말을 했고요. 중국 전통 무술가들이 만약 나를 기술로 이긴다면 기쁠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시아동의 스파링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